미생 막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내가 미생을 한 회당 100번씩 본 것 같아요. 아. 집에 가면 틀어져 있는 거야. 아. 정말로. 애기가 이거에 빠져가지고 OST를 다 알아. 아. 내용도 모르고 그랬는데. 아니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아. 미생 내용을? 어. 포상휴가로 그 미생팀들이 세부로 다 갔어. 근데 아들이랑 이제 뭐 오래 떨어져 있기가 뭐하니까 데리고 간 거야. 어. 거기서 이성민 형한테 어? 안녕하세요 오차장님? 장규래 씨, 꼭 장규래 씨네. 정말 형도 아니고 오차장님. 신이처럼 그대로. 장규래 씨, 장규래 씨. 그 대명이가 거기서 무슨 대리였는데? 맞아 맞아. 그걸 캐릭터 이름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. 맞아, 100번을 봤으니.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가 또 엄청 좋은 거야. 시우는 다 보죠. 아내 형님도 보고. 시우 이제 알지, 아빠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근데 지 이름 불러지는 거 굉장히 좋아해. 아, 진짜? 시우 안녕? 엄청 좋아해. 시우도 엄청 좋아해. 그럼 성웅이 형은 나중에 성웅이 형 애기가 자라가지고 이제 20살이 됐어. 그럼 성웅이 형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은 꼭 봤으면 좋겠어? 네, 뭐 신세계지. 이제 20살 성인이 되고 그래. 남자들 이야기잖아. 그렇지. 의리에 관한 또 그런 거고. 비록 내가 난 솔직히 신세계는 난 나쁜 놈이 아니었거든. 네? 나쁜 놈이 아니었어요. 나는 안 건드리면 난 가만히 있는 거였는데 계속 건드려서 왔잖아. 아니야, 형이 먼저 그 차로 끼익 가서 건드리려고. 아니 그 전에 오해가 있었지. 놀랬어? 그 중구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중구 형 장난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야, 이 정도 되는 거야? 강관장이 와서 찔렀잖아. 그러니까 아니 많이 나쁜 놈은 아니고 신세계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조금 나쁜 놈이야. 조금 나쁜. 거기는 제일 나쁜 놈이 강과장이었어. 맞아 맞아. 거기서 왜냐면 생각해보면 그 성웅이 형은 이중구는 자기 부하들한테 엄청 잘했잖아. 막 그렇지. 스테이크도 먹었고. 얘 이름 다 외우는 거 봐. 야 명란 야 명 젓갈이 뭐냐 젓갈이. 아 나의 우아한 녀석 이렇게. 우아한. 진짜 대단해. 자 우리 이제 1등. 1등이 누구지? 김희철. 볼뽀뽀. 볼뽀뽀 진짜 쪽소리. 안아줄게. 볼뽀뽀. 그거 중구 형 뽀뽀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다채로운 즐거움 JTBC.